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델리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영상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가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드디어 제 첫 브이로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아델리아가 학생인데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 맞지만 유학생이 일을 하려면 학교와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업이라서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심사도 오래 걸렸습니다. 일을 왜 하냐면은 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가교가 되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여섯 국가의 스타트업들은 한국 투자와 한국의 대표들한테 IR 피칭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벤트는 직접 관리를 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이 이벤트는 잘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댓글을 봤는데 몇 명이 저한테 한국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왔는데 저런 댓글을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발전하려고 제가 일을 열심히 했고 하루 5시간만 차는데 그만큼 제가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